낙천에 대한 내용인데요. 하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, 즐거운 마음이라는 건 이거는 선택입니다.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.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. 그런데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있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선택했을 때 즐거운 거예요. 근데 선택하지 않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. 이건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야. 이거는 뭐 내가 관여할 게 아니야 하고 자꾸 피하고 물러선다면 몸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정말 즐거울 수도 없고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람은 언제 즐거우냐? 선택했을 때. 이 문제에 대해서, 이 상황에 대해서, 이 조건과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기로, 극복하기로, 그리고 나아가기로 선택했을 때, 내 본연의 의지로 선택했을 때, 그때 행복해져요. 즐거워집니다.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늘의 뜻을 받든다라는 것이 그게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. 그냥 홍익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게 되는 거죠. 즐거워지고 싶다면 뭐든지 자기가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. 예를 들면 내가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딱 쓰려고 그러는데 뒤통수에서 그러는 거야. 청소 좀 해라, 청소 좀. 이러면 어때요? 괜히 왜그 들었던 빗자루를 놓고 싶어? 내가 지금 청소하려고. 근데 시켜서 하는 거라도 다시 한번 재선택을 하는 거야, 내가.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.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.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마음을 달리 딱 바꿔먹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.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. 아까 제가 그랬죠. 제가 서포트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역할을 맡으면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. 그래. 나는 이 일도 좋아한다. 서포트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가 이 중심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이것도 좋아한다.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 좋아한다라는 건 바로 주체가 나예요.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. 사람 만나는 게 좋고, 나누는 게 좋고, 홍익하는 게 좋고, 정말 좋은 거 투성이에요.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요, 도방에서 활동하시면서 좋은 거 자꾸자꾸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좋은 거를 자꾸자꾸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. 좋은 거를 찾아내세요. 첫 번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? 자기 자신한테서. 이 현상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분별이 돼요. 아, 요건 좀 마음에 드는데 요건 마음에 안 들어. 이렇게 돼요. 근데 나한테서 찾으면요.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올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좋고, 올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좋고, 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. 정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좋은 거 투성이에요.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거를 꼭 찾아내세요. 그러면 즐거워지게 될 거예요. 되시겠습니까?